이제 빵을 구워주시면 됩니다. 물론 1편에서 알려드린 레시피 말고 기존에 갖고 계신, 사용하고 계신 빵 레시피로 진행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입맛은 다 다르니까요. 좋아하시는 식빵 레시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빵과 빵집의 맛은 빵을 식힐 때 차이가 납니다. 귀찮아도 이대로 하시는 것과 그냥 보관해서 드시는 것은 차이가 무척 큽니다. 방법대로 따라하시되 무조건 빵이 구워지는 방향대로 세워서 식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빵 모양이 망가집니다. 반죽기 밑면에 있던 부분이 밑면으로 갑니다. 제일 단단한 부분이죠. 윗면에 있던 부분이 위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 빵이 다 되자마자 빵을 꺼내서 잠깐 식혀줍니다. 김이 펄펄 나고 몹시 뜨겁습니다. 조심해서 꺼내주세요. 그냥 그릇에 두셔도 되고 식힌 빵 위에 두시면 더 좋습니다. 절대 오래 두시면 안 되고요. 10분 정도 뜨거움이 가시면 됩니다. 빵에 손을 대고 있어도 뜨겁지 않을 정도로만 식혀주세요.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식었으면 빵이 통째로 여유 있게 들어가는 비닐봉지나 집락, 식빵 보관통 등에 넣어주세요. 빵 방향 그대로 세워주셔야 하고요. 안 들어간다고 옆으로 눕히거나 세워서 넣으면 빵 모양이 망가집니다. 잘라서 넣어도 물론 안 됩니다. 그리고 봉지를 묶거나 뚜껑을 덮지 않고 위를 열어주어서 나머지 열기가 위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식혀줘야 됩니다. 위를 열어줘야지 또 옆을 열어주거나 하면 습기가 제대로 못 나가서 안에 물이 생기거나 빵이 젖을 수 있어요. 이렇게 1시간 정도 빵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을 때까지 두시면 됩니다. 겉을 만졌을 때 이제 따뜻하진 않다 싶으시면 봉지를 묶거나 뚜껑을 닫고 속까지 완전히 식을 때까지 최소 1시간 이상 두었다 잘라 드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자기 전에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잘라 먹어요. 이렇게 하시면 베이커리 빵집 빵처럼 겉부분까지 부드럽지만 탄력 있고 촉촉한 식빵이 됩니다. 보시면 모든 면이 탄력 있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눌러도 다시 잘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히 식었을 때에는 눕히든 세우든 빵의 방향도 상관없고 잘라서 보관하셔도 되니 원하시는 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빵을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얇게 썰어도 문제없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휘어지고 원래대로 잘 돌아옵니다. 이 꽁다리도 빵집 식빵 같은 부드러운 식감이 납니다. 마지막 부분 써는 팁은 이제까지 잘라둔 식빵을 탑처럼 세워주신 뒤에 기대기 해서 잘라주시면 여기도 얇게 자를 수 있습니다.